방탄복을 입고 총에 맞으면 정말 안 죽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필수템, 방탄복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조선시대에 미군과 싸울 때 입었던 방탄복부터 현대식 군인들이 착용하는 방탄복까지 정말 시대별로 다양한 방탄복이 발명되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 방탄복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죽음까지 막아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극을 보면 항상 병사들이 입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쇳덩어리로 이루어진 강철 갑옷이죠.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의 아이언맨이라고 볼 수 있는 플레이트 아머는 정말 미친 방어력을 자랑했는데요. 칼은 물론 화살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갑옷을 입으면 죽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가 이런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나요? 단 한 명도 이렇게 다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저런 철갑을 두르고 전쟁에 치르며 서로 힘을 빼다가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화약을 이용한 총기가 도입되었죠. 화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총기의 파괴력에 플레이트 아머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훨씬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방패까지 들고 나가 총을 막아보자, 또는 그냥 덥고 무겁고 힘드니 벗어던지고 싸우자 였죠. 결국 많은 국가가 후자를 선택했고 현재와 같은 가벼운 군복의 모습으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그럼 방어력은 아예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 강력한 총 앞에서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이후 총탄을 막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과학자들은 실크나 천과 같은 재질로 방탄복을 만들어서 총알이 관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총알의 에너지는 거의 흡수하지 못해서 총에 맞으면 그대로 장기파열부터 갈비뼈 골절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나았지만 목숨을 잃을 확률도 높았고 가격도 너무 비싸 보급에 무리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총알을 막는 방탄복이 개발되었는데 이게 바로 면제배갑입니다. 조선말 병인 양요에서 일본이 쓰던 조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총을 가진 프랑스군을 만난 조선의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에 큰 위기를 느끼고 삼배를 13겹 겹쳐 방탄복을 제작한 것이죠. 면제배갑은 여러 섬유질이 얽히고 설켜 총알의 운동에너지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어떤가요? 이 면제배갑은 목숨을 지켜줄 것 같나요? 성능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당시 조선군이 사용하던 조총 정도는 충분히 막아냈고 가벼운 삼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동력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한 신미양요에서 미군이 들고 온 레밍턴 소총이 너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1870년 벌어진 미군과의 결투에서 면제배갑이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번진 불이 몸에 쉽게 옮겨붙었고 물에 젖으면 너무 무거워져 기동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에게 충격을 주긴 했는데요. 총만 맞으면 픽픽 쓰러졌던 다른 병사와 달리 몇 발을 맞아도 아파하면서 뛰어오는 조선군을 보았으니 미군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에 미군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면제배갑 하나를 챙겨갔고 이것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아직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800년대에는 면제배갑을 비롯해 동서양에서 총탄을 막아낼 다양한 방탄복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1900년대가 되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각국은 과거에 쓰던 방탄복을 끄집어내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땐 기관총이 등장해버렸고 겨우 천조가리로 만든 방탄복들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이때 다시 강철 갑옷을 꺼내드나 했지만 역시 효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천으로 된 방탄복을 입고 소수는 새로운 강철 갑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면서 어찌어찌 전쟁을 버텨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2차 대전이라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는데요. 강철을 대신할 괜찮은 재질도 여전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적당히 금속 재질로 방탄복을 만들었는데 역시나 총알을 막아주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써먹어보자 싶어서 대공포가 수시로 날아올 위험에 처해 있는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는데요. 직격탄은 막지 못했지만 파편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면서 승무원은 물론 폭격기의 생존율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방탄복 하나로 폭격기를 구하는 것을 본 뒤 많은 이들이 방탄복의 실효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금속 재질의 방탄복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승무원들이나 입을 수 있었지 뛰어다니는 보병들에게 입히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방탄복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은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은 이 무렵 SN 시리즈 방탄복을 만들었는데 불과 2mm 두께의 방탄복이 3.5kg나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방탄복으로 150m 거리에서 발사한 기관단총 정도는 막아내는 등 생각보다 괜찮은 방어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방탄복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한 치명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기관단총이야 어느 정도 막았지만 소총탄에 맞으면 구멍이 뻥뻥 뚫려버려 목숨을 건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관총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은 자원 낭비 문제입니다. 2차 대전에서의 금속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금속을 있는 대로 가져다가 탄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겨우 기관단총밖에 못 막아내는 방탄복을 대량으로 만들기엔 너무 낭비였습니다. 거기다 무게를 줄이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기동성에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이유들로 저런 방탄복을 생산해서 입을 바에 열심히 뛰어서 총을 안 맞는 게 더 낫겠다 싶은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뭐다? 천조국이다. 절대 방탄복 보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자 철을 사용하지 않는 가벼운 소재의 방탄복을 개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때 미국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과거에 줄기차게 사용한 천과 같은 섬유 재질로 방탄복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새로운 강화 섬유를 개발해서 충격을 획기적으로 분산시킨과 동시에 무게도 대폭 줄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본을 때려박으면서 연구를 지속하니 무사히 결과물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보급에 성공한 강화 섬유 방탄복 M1952의 등장입니다. 미군은 M1952를 입고 6.25에 참전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별로였습니다. 여전히 총탄을 못 막는 것은 물론 파편마저 제대로 막지 못해 병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미국은 6.25를 경험삼아 M1969라는 방탄복을 다시 개발했는데요. 이건 베트남에서 한번 써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난리였습니다. 바로 AK-47이 등장해버렸죠. 미국은 너무 속상할 따름이었습니다. 백날 방탄복에 투자해봐야 총을 더 잘 만들어내니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AK-47을 맞으면 방탄복이 앞뒤로 관통당하는 수준이었죠. 심지어 섬유 재질이면 그게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걸 여름 베트남 정글에서 입고 다녀라? 총 맞아 죽는 것보다 열사병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미국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죠. 개발을 거듭한 결과 소재의 혁신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1972년 미국의 섬유 기업인 듀폰에서 드디어 케블라라는 소재를 개발해냈습니다. 이 소재는 기존의 섬유 재질과는 차원이 다른데 섬유 주재의 철보다 5배 이상 강합니다. 게다가 무게는 플라스틱 수준이니 얼마나 대단한지 얼추 감이 옵니다. 그래도 그 강력한 소총탄을 막는 것은 아직도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방탄판을 하나 집어넣어 이 부분을 보완했죠. 기껏 섬유 재질을 개발해 무게를 다 줄여놨더니 웬 방탄판이 끼어들면서 무게가 10에서 15kg에 달하게 됩니다. 방탄판을 한 장씩 더 끼울 때마다 5kg씩 쑥쑥 늘어났죠. 결과적으로 소총탄 정도는 충분히 막아내는 성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방탄복입니다. 현재 가장 높은 방탄 능력을 보이는 NIJ 레벨 4는 무려 7.62mm 소총탄이나 소총용 철갑탄까지 막아냅니다.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주죠. 그럼 실제로 맞으면 어느 정도 아플까요? 저도 입고 맞아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입고 맞아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권총탄 정도는 맞아도 별 느낌이 없다.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는 정도? 소총탄부터는 너무 묵직하다.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는 아니고 피멍은 좀 생긴다. 그래도 잘못 맞으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뒤로 뻥뻥 뚫리다가 이제는 고통이 심한 정도에서 그치니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섬유 재질과 방탄판이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케블라 재질은 운동 에너지를 급격하게 줄여 탄환을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주고 그 느린 탄환을 방탄판이 막으면서 찌그러지죠. 원래라면 갈비뼈가 찌그러질 상황에서 방탄판이 대신 찌그러지니 생존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5kg짜리 옷을 입고 군장을 메고 어떻게 걸어다니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군은 별로 안 뛰어다니죠. 물론 열심히 뛰어다닐 일이 생기긴 하지만 미군은 다른 군대에 비해 이동수단의 보급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덜 걸어다닙니다. 험비를 타고 다니다가 자리를 잡고 시가전을 치르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딱히 산 타고 물 건너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이동수단이 파괴되어 어쩔 수 없을 때는 방탄복을 버리면 되죠. 따라서 이 무거운 방탄복이 미군으로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프간전이라든지 미군이 많이 걷게 되는 전쟁에서는 방탄복이 너무 무거워 지속적으로 경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15kg라는 무게는 아직 부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이런 요구를 듣고 중량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적인 중량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면 또 한 번 방탄복에서의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탄복도 좀 살펴보자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상황에선 보기 힘듭니다. 특공연대, 특수부대, 수색대, 최전방 병사들에 한해서 다목적 방탄복이 지급되는데 현재 국군에 보급된 방탄복은 10만 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군은 2024년까지 36만 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방탄복 보급률을 100%로 맞추겠다고 밝혔죠. 북한의 AK 계열 소총을 3발까지 막아주는 성능이라는데 하루빨리 보급되어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방탄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